이걸 그냥 불러들 모르실 것 같은데. 일단 정성호라고 혹시 아세요? 정성호요? 네. 그게 누군데요? 1974년 4월 27일이요. 이분이 어떠냐고요? 그리고 또 있어요? 아, 궁합을 보려고. 아. 경맑음. 83년 11월 17일. 이분 두, 이 두 분이 궁합이 좀 어떤지. 궁합이요? 예. 네. 산에 안스네 소리는 안 나오겠는데요? 나올 수는 없어. 산이 안 쓰는 소리가. 어때요? 우리가 그 겉궁합을 많이 보잖아. 근데 이 부분은 밑에가 잘 맞아. 밑에가 잘 맞아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뜨거워. 부부가 뜨거워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안 산다 산의 소리는 안 나와. 그래서 막 싸워. 싸워도 밑에 가만 붙으면 또 괜찮아져. 쉽게 얘기해서. 그럴 정도 속궁합이 좋다. 뜨겁다. 쉽게 얘기해서. 천생연분이야. 아, 그래요? 천생연분이다? 겉으로는 서로가 조금 이게 안 맞아. 그러니까 성향이. 성향이 좀 안 맞고, 좀, 이 남자는 소심한 편에 여자는 좀 대범한 편도 있고, 남자는 그냥 모든 거를 그냥 조금은 그냥 왜 절제하고 살자는 주의고, 여자는 조금 이렇게 뭐 조금 뭐랄까, 좀 이렇게 뭐 보이는 거 좋아하고, 그렇게 좀 많은 편인데, 그게 뭐가 안 맞고 서로 안 맞아도 결국은 지금 뭐 하신 거예요? 하세요. 괜찮을까? 결국은 그걸로 맞아. 그래서 그걸로 모든 게 융화가 된다.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안 살 쉽지 않죠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자손궁도 이 정도 되면은, 그리고 자손이 궁이 많을 수밖에 없고, 자식을 한 열 정도 낳아야 돼. 저 실제로도 봤거든요, 이 두 분을. 누군데? 나는 정성호라는 분을 그렇게 내가 관심있게 보지 않아서. 코미디언. 코미디언이에요? 네. 개그맨이라고 해야 되나? MC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, 이 두 분을 실제로 봤는데, 잘 어울리시더라고. 그냥 봐도 인꼬 부부 같긴 해요, 솔직히. 그냥 이렇게 봐도.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엄청 좋으신 것 같은데.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. 밑에만 좋으면 잘 사는 거 같아. 좋다! 속궁합이 좋다! 그럼요.